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자, 지난번에 RCA 중앙아프리카. 리퍼블릭 오브 센트럴 아프리카. 알아. 다 알아. RCA 하면 중앙아프리카고. 리퍼블릭 센트럴 아프리카. 거기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솜을 채워놓은 것도 보입니다. 분명히 타란툴라인데. 자, 이거를 한번 뜯어보기 전에 옆에 한번 동영상 사진 한번, 아니야, 재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게. 아, 한번 봐. 이 배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세 마리네, 세 마리. 세 마리의 몸땡이도 세 개. 몸땡이도 세 개인가? 하나, 둘, 셋. 셋. 아, 몸땡이도 세 개. 다리는 이론상으로는 24개. 아, 24개. 이론상으로는 아, 24개. 여기 다리에 24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네. 신기하게도 배에 솜을 넣었어. 그러게요. 응? 작업을 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포장을 했어, 이렇게. 그렇죠. 포장을 했어. 그렇죠. 설마 이렇게 된 걸 포장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왔을 때 건조기에 넣기 전에 습기가 많았다며. 네, 장난 엄청 축축했어요, 그냥 진짜. 축축했는데 건조를 했는데 이렇지 않았는데 건조해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됐으니까는. 왔을 때부터 조금 그랬죠, 상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곤충 보건 전문가. 최고 뺄까요 그냥? 네. 네. 그냥 곤충 보건 전문가 김희수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분명히 세 마리의 타란툴라라고 했죠? 그렇죠. 예. 네. 이 상태에서 네. 이거를 세 마리로 보관할 수 있어요? 주인 찾는 것부터가 일일 것 같은데요. 예. 네.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힘들 것이다.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보관할 이유가 없다. 이게 뭐 비싸거나 귀한 종류라면 모르겠다. 근데 헤라클레스 바분이 그렇게 귀한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거를 시간을 들여가지고 복원을 하자고 하면 할 수 있겠죠. 뭐 몇 시간 붙잡고 있으면 가능해요. 어거지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럴 가치가 있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꼭 필요하다. 네. 하면 하겠지만은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대체품이 많죠? 만천에도 지금 분명히 이 친구는 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건 잘 받았냐? 대금을 지불해 주시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사진을 보내고 너는 이거로 이런 물건을 보내고 나한테 대금을 받을 생각 하느냐? 이렇게 보내야겠지? 아마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나중에 실씨 네. 시간 나면 한번 요거 한번 복원 한번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도전 한번 슬쩍 네. 해보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우리 네.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보내는 딜러도 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 난감합니다. 한번 잘라 볼래요 살짝? 그럴까요? 네? 한번 잘라 보세요. 똑같은가 보기 한번. 사실 이미 좀 진도가 보이긴 하거든요. 이미 한번 옆에 한번 쭉 한번 옆에 한번 자르고. 이쪽은 섞이지 않게 좀 그쪽에 따로 놓으세요. 네. 이거 퍼즐 맞추기인데 완전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지? 그쵸? 약간. 벌써부터 살짝 쏟아보세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쉽지 않네. 신기하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나중에 김희순이 보고하는 걸 하고 오늘 동영상은 으아하 너무한다. 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딜러 진짜 이거 야, 잠깐만. 가만 안 두겠어. 할 필요 없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